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프로 앰프 특집 제2탄. 네. 리얼 수프로입니다. 수프로 이펙터 1305 드라이브를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관이 좀 독특해요. 네. 예쁘게 뭐, 생기기도 했고. 네. 맞아. 그 말 하려고 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뭔가 그 옛날 그 빈티지 자판기 갖고 되게 좋은 그쵸? 것 같아요. 그 막 1980년대 때 막 그런 복고가 떠오르기도 하고. 네. 이 수프로는 2013년 압사라 오디오에서 브랜드 권리를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2014년 남슈에서 수프로 1974를 리슈에서 출품을 하며 현재 최고의 기술력으로 60년대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미 핸드릭스, 지미 페이지, 데이비 보이 등 유명 뮤지션들에게 사랑받아온 수프로는 현재 다양한 라인을 제작해서 많은 유저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프로가 60년대 정점을 찍고 쇠락을 했겠죠. 그러다가 2013년에 이 압사라 오디오에서 이 브랜드를 권리를 사면서 뭔가 이제 남아있는 문서들이나 회로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리슈를 하고 제품들을 다시 출시를 하면서 그때 당시 60년대만큼 힘이 있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실제로.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네. 뭔가를 이어나가려고 명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수프로에서 출시된 1305 드라이브는 오버드라이브 페달의 기준을 높여주는 수프로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담은 페달이라고 합니다. 튜브 스크류머나 클론 등 수프로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표방하는 제품보다 더 넓은 레인지의 게인을 느낄 수 있고요. 다이나믹하고 내추럴한 컴프레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수프로의 드라이브를 앰프 이너박스처럼 디자인하지만 수프로는 스스로 앰프 수프로는 앰프의 독특한 위상 인버터 디자인과 클래스 A 파워 앰프 섹션 등 빈티지 방식을 새롭게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든 드라이브 페달이라고 합니다. 수프로 1305 드라이브는 볼륨 게인 톤 노브로 쉽게 원하는 사운드를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높은 헤드룸의 볼드 채널과 하이 게인이 가능한 리치 채널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익스프레션 페달 포트 를 지원을 해서 페달을 보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익스프레션 페달을 달아서 게인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런 거 봐요. 그러면은 와우처럼 와게 같은 거. 어쨌든 컨트롤부부터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와 옆에 보시면 9V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전원 뒤에 네, 한 개의 익스프레션 인풋을 제공합니다. 이 꽂기가 좀 네. 쟤를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여기다 다 몰아놔가지고 듭니다. 옆으로 좀 빼놓지. 그렇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게인 이펙트의 게인 양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하고요.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머 토글이 있는데요. 높은 헤드룸 사용할 수 있는 볼드 채널과 하이 게인이 가능한 리치 채널 두 가지 채널의 드라이브를 네.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빈티지하네요. 이거 확실히 지금까지 들었던 스타일의 드라이브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빈티지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볼륨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게인 양을 한번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앰프 찌그러지는 네네. 게 이제 표현이 잘 되고 있네요. 근데 확실히 JHS랑은 더 다르고 오히려 이게 더 극한의 빈티지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스프로에서도 다양한 앰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같은 앰프를 복각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같은 앰프를 복각을 한 거라면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동일한 세팅에서 채널을 한번 약간 그 OCD 페달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소리가 저는 그 부서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글자글하게 그쵸, 그러니까 자글자글하죠. 다 이렇게 파편이 깨지는 듯한 이 느낌이 그리고 많이 살아있네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펙터들 아니면 드라이브, 앰프 사운드를 표현할 때, 시원시원하다라든지 후끈하다 표현하잖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뭐랄까, 후끈하고 빠스러지고 있죠, 막. 시원한 느낌은 아니고요. 바삭바삭 이제 거의 뭐, 말라 삐뚤어졌어.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한, 약간 어떻게 보면 또 퍼지한 사운드까지 그쵸. 연출이 되고 있는 드라이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운드를 몇 가지만 더 들어보죠. 네네. 아까 하이게인이라고 했는데, 게인량을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네. 아, 여기 드라이벨만 있으면 그냥 60년대인데. 이 마지막에 이제 사라지는 이 소리도 그 제가 일부러 지금 그 이펙트 달면서 굳이 이렇게까지는 잘안 네네. 하는데 이 소리가 그쵸, 그거거든요. 그막 맞아요. 이 느끼셨죠? 막 이게 막 그죠. 예. 돌막 도는 거. 어 빈티지 앰프에서 많이 느껴져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되려 이 빈티지한 사운드지만 현대적인 밴드, 요즘 다시 이제 복고처럼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의 밴드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러지 그런지 뭐다쓸수 있는데 메탈에만 절대 못쓸것 아, 같은. 절대 못 써. 왜냐면 절대 이게 못 써. 칼날같이 쭉쭉쭉쭉쭉 끊어면서 팍팍팍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다리 잡으면서 계속해서 땡기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 장르만 아니면은 누구든지 좀 듣고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펙트가 맞아요. 아니었나. 이게 진짜 복고 사운드 하는 사람들은 이 스프로 사운드 잘 쓰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 악랄의 검인데 잘 쓰면은 진짜 와 되는 그쵸, 거고 이제 그쵸. 잘못 쓰면 와 듣기 싫어. 이게 둘다 우아는 똑같은데 재밌는 페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1305 드라이브 페달을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청 씨 먼저 한절평. 네. 아 영국 가고 싶다. 정말 그 치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 뭐 저도 한 번씩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기타리스트라고 해도 결국에는 또 현대 음악을 하고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현대 음악을 더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날 있잖아요. 왜 갑자기 그냥 이제 옛날 음악 듣고 싶고 하면 한 번씩 레드 제플린 그 굉장히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그 공연 비디오라든가 네네. 아니면 뭐 이제 웸블리 저기 프레드 머큐리 이제 그 퀸 라이브라든가 뭐 이런 거 챙겨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퀸은 아니고 퀸은 너무 뒷세대고 일단 톤이 이런 톤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런 레드 제플린이나 뭐 옛날에 저기 마크 노플러나 뭐 저기 짐 핸드릭스나 이런 특히 짐 핸드릭스 느낌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짐 핸드릭스 여기서 생각... 저희가 가능하다면 볼륨 엄청 높여놓고 치면 그런 느낌 바로 날 것 같아요. 그 네. 앰프 막 터지기 일보 직전 터지기 일보 직전 그 느낌과 그 옛날 레드 제플린이 막 그 막 깽깽거리면서 깽깽깡깡 뭐 이렇게 뭐 진짜 그 옛날 영상이라서 그런 건지 뭐 밑둥 하나도 없는 그 네. 특유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 다시 좀 약간 추억에 빠지지 않나 영국을 가고 싶네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양질의 사운드. 뭐랄까 진짜 빈티지한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 아 맞아 뭐, 사용하고 있는 진짜 스택이든 콤보든 우리가 뭐 마샬이든 팬더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클래식이 된 앰프들 같은 경우도 빈티지 앰프랑 지금 앰프랑 성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아, 너무 달라요. 정말 모던한 앰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트윈 리버브도 그렇고 JCM2000이라든지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앰프들도 빈티지 앰프의 복각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장비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리얼하게 진짜 옛날에 우리가 듣던 그 사운드를 잘 만들어낸 이펙트인 것 같고요. 아까 은총 씨랑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저희가 이제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지 합주실 같은 데나 아니면 무대에서 볼륨 정말 엄청 많이 높여놓고 이 이펙트로 이렇게 레스폴에 물려서 이렇게 지지기 시작하면 기타만 잘 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 진짜 사이키델릭 장르라든가 뭐 이런 네. 거 잘하시는 분들은 뭐 옛날 60년대를 아까진 못하겠지만 네. 그런 장르라면 진짜 불태울 수 있을 만한 악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네,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네 동일한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9.0이에요. JHS와 저도요. 다른 매력을 갖고 있었고 JHS에서 챙겨간 9점은 여기에는 1점도 없어요. 네.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9점을 예, 받아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형님이 너무 정확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모던한 페달만 네. 찾다 보니까 이렇게 그죠? 제대로 옛날 소리 맞아요, 내는 페달 맞아요. 간만에 들은 것 같아서 맞아요. 아 그러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빈티지한 페달들이다 뭐 빈티지하네요 이렇게 썼던 것들이 너무나 모던한 느낌으로 다가올 정도로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양질의 사운드 너무 적절했어요. 맞습니다. 저희 2시간에 걸쳐서 스프로 앰프 특집으로 꾸며봤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특집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